네, 안녕하세요. 레프컴 TV입니다. 최근에 그 코파 제품, 제가 뭐 프레데터 제품만 계속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리뷰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 프레데터가 그 목이 아주 긴 제품인 이제 플러스, 그 다음에 20.1에서도 목이 길게 나와 있는 모칼라가 있는 제품, 그 다음에 로컷 제품, 그 다음에 뭐 TF와 뭐 AG, HG, FG 스터드들이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물론 뭐한 제품의 어퍼의 특성 하나만 만약에 얘기한다 그러면 그 프레데터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리뷰는 간단히 끝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다양한 지금 아디다스에서 그 하고 있는 몇 가지 변화들, 그러니까 스터드에 관련된 변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면 뭐 굉장히 그 리뷰를 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차기 리뷰를 간단하게 좋다 안 좋다 이 정도는 뭐 일반적으로 누구나 할수 있는 리뷰이긴 하니까. 근데 국내에서는 이제 다른 리뷰들도 대부분 뭐 스터드를 비교한다든지, 그다음 스터드 형태가 어떤 것에 따라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다든지, 그다음에 어퍼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다음에 라스트가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그 자세하게 비교하는 이제 그 유튜브 채널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뭐 저희가 할수 있는 거는 이제 이런 거 실착을 사실은 저희가 많이 하는 편은 아니고, 뭐 제품의 어떤 특징 같은 것들을 분석을 주로 하는 입장에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저희 채널 특성상 이제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게 많아졌어요. 의외로 저희는 그렇게 뭐 프레트가 나오면 프레트 하나로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코파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20.1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20.1에서는 이제 19.1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비교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제품을 비교를 해보고 나서 저희가 커뮤니티에 올려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크게 있진 않았기 때문에, 그럼 과연 이거 우리가 이제 마치 이제 자동차의 페이스리프트 같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도 오게 되죠. 그러니까 한 모델이 2년씩 가지면 사실은 그 제품이 굉장히 발에 잘 맞으면 좋긴 한데, 아식스 같은 경우도 울트라자라든지 뭐 엑스플라이 이런 것들이 1년 단위로 이제 변화가 있거나 하게 되면 뭔가 약간의 추가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사실 기대하기는 힘들죠. 그러나 2년 변화가 되게 되면 2년 주기의 변화는 뭔가 이제 그큰 변화들이 조금 있다.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자동차 풀체인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이제 기대하거나 하는 요소들이 많아지죠. 네, 그런 측면에서 중간 변화라고 할수 있는 뭐 페이스리프트에 해당되는 1년 차의 변화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과연 이런 것 변화들이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는지 없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아디다스는 에이스 모델이 나왔을 때부터인가 아마 15, 16, 17 이런 연도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뭐 최고 등급은 플러스를 먹이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등급은 뭐, 0.1, 0.2, 0.3,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을 나눠서 제품들을 출시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도 제가 보기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 방식도, 뭐, 현재로서는 아디다스든 뭐, 이런 쪽에서 뭐, 13, 14 이런 식으로 내는 거나 아니면, 그해 출시된 연도 기준으로 지금 뭐, 아디다스는 20년도에 나오면 20.1 뭐, 이런 식으로 모델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가는 방식이, 과연 이것도 장기 지속이 가능한 방식이냐 하면 꼭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큰 변화는 2년 주기고, 그다음 1년 주기에서는 마이너한 변화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본다. 아, 그 저희가 그리고 이제 영상에서 최근에 오디오 소리가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영상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리뷰를 할때 축구화를 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대더라도 제가 원래 쓰던 그 캐논 카메라는 구입한 지 10년이 넘은 제품이 사실 동영상에 특화되어 있는 제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제품인 경우에는 오토포커스가 되질 않고 영상에서. 그 다음에 줌이 오토포커스가 아니 안 되니까 이제 줌 같은 것도 전혀 쓸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었다가, 최근에 영상 이런 걸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이제 라이브와 이제 이런 거를 겸해서 저희가 고려를 해서 저렴하게 할수 있는 걸로 이제 웹캠을 현재 장착을 하고 노트북에 연결을 해서 사용 중인데, 기존의 마이크를 이제 카메라에 그 부착을 하고 쓸 때는 크게 사실 문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 노트북에 연결했는데 웬일인지 잘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마이크로 교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뭐 제대로 된 카메라를 사고 마이크를 다시 부착을 해야 되는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카메라를 좋은 카메라를 살 돈이면 사실은 축구를 더 사고 싶은 마음이 큰 쪽이어서 뭐 지금 당장 어떻게 카메라를 교체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마이크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있는 게 지금 빨간색이 그 20.1입니다. 20.1이고 요 까만색은 제가 작년에 구입한 19.1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화가 없어요. 이 두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럼 아무것도 정말 안 변했냐?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가죽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죽의 스티칭 상태, 뭐 코팅 상태 그런 거를 다 이 축구화의 입구 부분 그 다음에 대충 다 봤는데 그 유일한 변화는 요 뒤쪽에 힐 카운트 쪽에 이제 무늬 그러니까 코파라고 되어 있는 위에 있는 그 주변에 무늬만 바뀌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축구화의 어퍼 이 부분이 동일하고 그 다음에 어퍼 안쪽에 코파의 전형적인 특징 요 발을 고정시키는 밴드 가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인솔 인솔이 동일하고요. 인솔의 두께 그 다음에 힐 발 뒤꿈치 쪽에 쿠셔닝의 두께 다 똑같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이제 HG 제품이고 AG 제품이어서 구형 이 구형 AG는 현재 이런 형태이지만 아시겠지만 신형 이제 HG 제품이 요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 저희가 프레테에서 보여드렸었네 이 리뷰할 때 프레테의 요 제품이 로우컷인데 요거는 로우컷은 제가 따로 리뷰를 할 예정인데 요 로우컷에서 나오는 HG가 또 다릅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여러 형태의 HG 제품들이 뭐 여러는 아니고 두 가지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AG도 이제 완전히 그 프레테 X에서 이제 새로운 아디다스는 그 에이지 스터드 구조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나간다고 보고 제가 요 코파를 소개 드릴 때 착용을 포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그 말씀드렸었나요? 여기 축구화에 여기 스티칭이 모이는 부분 요런 거를 이제 제가 카메라상에서 보여드리기 좀 좋아졌는데 이 축구화는 스티칭이 여기 지금 요 그 어퍼 텅에 해당되는 요 밴드 부분이 여기 이 끝에서 지금 그 스티칭이 돼서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스티칭이 한 군데 모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 끈이 들어가는 있는 요 그 끈을 묶는 부분에 가죽 스티칭을 마감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요 밴드를 결합시키는 스티칭이 마감되는 부분이 바로 요 끝인데요. 요 끝. 잘 보이실려나? 예, 네, 요 끝인데요. 요 끝을 안쪽에서 만지면, 요렇게 만져보면, 여기가 두꺼운 가죽이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두꺼운 가죽. 이게 왜냐면 이제 가죽이 여러 군데 모이니까, 어퍼를 형성하는 부분이 가죽이 요 위에 어퍼가 있으면 그 위에 이런 식으로 덧대서 여기가 위로 이제 스티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넣어서 여기를 만져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요렇게 이제 들리면서 여기가 요렇게 그 딱딱하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축구화를 신고 발이 이렇게 앞으로 굽어지면서 요 부분에 있는 스티칭이 발을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강하게 여기를. 그래서, 실제로 제 경우에는 굉장히 충격이 강했었어요 여기가 그래서 이 신고 있는 것 자체도 이 워낙 타이트하게 여기 중족부 헤드 쪽은 상당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여기가 꽉꽉 눌러지면 이제 통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을 수가 없죠 이런 상태로서는 예 그래서 저희가 리뷰를 할 때도 그 부분을 잘 말씀을 드렸었었고 여기 같은 경우도 제가 그래서 일본판 이게 이제 HG 스터드라는 건 사실은 이제 일본식으로 나오는 제품인데 어쨌거나 어플을 구성하는 거 제가 그 다른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예를 들면 ACG, FG 이렇게 나오고 뭘 하더라도 같은 모델에서는 이제 어퍼의 소재 자체는 동일하다. 그러니까 어퍼를 약간 가공하거나 라이닝을 하는 방식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 방식에서 새 제품에서도 그 부분은 20.1에서도 이 부분은 개선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요 해당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혀 개선이, 요 밑에 안쪽이 지금 이렇게 손가락 넣어서 만져보면 딱 걸리게 돼 있거든요. 이거 거기 툭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여기 발가락 이렇게 운동을 하면 여기가 이렇게 발이 움직일 때 여기 눌러주는 거죠. 그래서 강한 압박이 발등에 이제 찍히고 실제로 발등을 신고 벗으면 거기가 쑥 들어 파여지듯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코파는 어쨌든 그 천연 캥거루 가죽을 사용하고 있는 점 그리고 그뭐 거기에 이제 일부 그 프라임니트 같은 소재 메쉬 소재를 사용해서 이게 하이브리드 소재다 하지만 사실은 뭐 인조고적과 캥거루 가죽을만 섞어놔도 사실 그게 다 하이브리드죠. 두개 이상의 다른 소재를 섞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천연 캥거루 가죽이 잘 만들어 캥거루가 잘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스티칭은 여기를 실로 이렇게 스티칭을 했다고 하면 이 축구화는 그 축구화의 그 패딩을 하는 부분과 부분 사이를 전통적인 스티칭 방식이 아니라 본딩 처리를 했기 때문에 스티칭에 들어를 통해서 물이 들어가는 그 물이 스며드는 거 그거를 이제 줄였죠. 글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본딩 처리가 나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축구화가 혁신적인, 그러니까 코팅 방식의 변경에 의해서 마치 혁신적으로 수분 흡수율을 낮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건 아니고 가죽 스티칭 되어 있는 것들을 다 없애고 거기를 본딩을 처리했기 때문에 이제 물이 적게 녹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축구화들 요걸 볼까요? 그러니까 푸마 원 같은 걸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에 스티칭들이 다 되어 있죠. 근데 스티칭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바느질 펀칭 구멍들이 다 생기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구멍으로 물이 들어가기도 하고 물이 나오기도 하죠. 근데 여기에 쭉 이렇게 들어가서 가죽의 늘어남을 방지하는 형태가 기존의 스티칭, 실로 박는 박음질하는 방식에서 본딩 처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구멍으로 물이 적게 들어오고 그래서 낮은 수분 흡수율을 자랑한다. 더 개선이 됐다. 예. 뭐, 그까지는 좋아요. 그까지는 좋은데, 요즘 축하를 나올 때마다 짜증이 나는 게요. 그, 신고 벗는 게 너무 불편해요. 신고 벗는 게. 이게 물론 일반 우리가 평상시에 신는 그냥 평범한 운동화가 아니라 축구 경기라는 굉장히 격렬한 운동에 필요한 특수 스파이크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불편함,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고 있는 조깅화의 편함 정도 편함을 이 축구화로부터 기대 안 한다는 것은 사실 처음부터 무리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신고 벗고 하는 데 있어서 정도는 좀 편해지지 않나. 왜냐하면 이 축구화들은 되게 그 우리가 흔히 보통 일반적인 운동화에서 기대할 수 있는 쿠셔닝이라는 건 유일하게 요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우리가 발이 편하다고 하는 쿠셔닝을 기대하기는 사실은 힘드니까 뭔가 쿠셔닝을 기대할 수 있는 장치들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그 축구화를 바라보면 사실은 굉장히 이 축구화를 오래 신고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축구화를 편하게 신는다 하는 거는 뭐 착용을 해서 편하게 신는 거그 정도만 하더라도 감지덕지인 건데 신고 벗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 축구화만 하더라도 제가 신는 사이즈가 255인데요. 255를 끈을 풀고 여기를 늘고 밴드를 다 벌리고 하더라도 그 신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헤라라는 주걱, 구두 주걱이 없으면 제대로 신을 수가 없고 구두 주걱이 없는 상황에서는 손가락 같은 거를 이 뒤에 받치고 밀어 넣으려고 하면 손가락이 부러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구화를 왜 굳이 이렇게 그 신고 벗는 거를 어렵게 만들었는지 아무리 락다운 핏이고 싹스 핏이고 다 좋은데 이렇게 발에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 어렵게 만들거나 그렇다고 해서 더안 벗겨. 옛날 축구화들도 사실
코파 문디알만 하더라도 안 벗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축구를 하다가 축구가 벗겨지는 경우는 가끔씩 예전에 그 축구 중계 같은 걸 보면 서양 선수들 중에 그 칼발 정도인 사람들이 5mm 크게 신거나 이랬을 경우에 실제로 경기 중에 벗겨나는 일인데 지금 뭐 사실 벗겨지는 일은 없죠. 그러니까 끈이 없어도 충분히 안 벗겨지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랩핑이 잘 돼 발에 잘 밀착이 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축구화를 신고 벗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요. 예전에 왜 이렇게 어렵게 신발을 신고 벗어야 하는지를 그렇게 해야만 이게 락다운 핏이 형성되는 것인지 정말. 근데 왜냐면 이렇지 않은 다른 축구화들 예를 들면 미즈노 모렐리아라든지 뭐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작된 축구화들은 여전히 크게 신고 벗는데 어렵지 않을까. 뭐 TMF만 해도 그렇잖아요. 뭐 비전도 그렇게 어렵진 않고. 네. 근데 이런 캥거루 가죽 축구화가 가장 좋은 거는 편하게 신고 편하게 벗고 편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장점이었는데 이런 쓸데없는 뭐예요. 아디다스 쪽에서는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정말 쓸데없는 이런 거를 왜 만들어서 신고 벗는 것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여기를 사이드 밴드로 잡아 놓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어퍼 전체를 이렇게 예, 그 다 덮어서 여기에 있는 가죽이 이쪽으로 연장까지 됐다. 그것도 좋은데 연장이 됐다고 하더라도 굳이 이거를 밴드로 잡아 놓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렇게 두꺼운 밴드. 그리고 이 코파를 써보신 분은 아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텅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또 여기 있는 어퍼처럼 부드럽지도 않아요. 여기 가운데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빡빡하거든요. 빡빡해서 여기를 그 신발을 발을 집어넣어서 신는 게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쑥 집어넣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내는 구조인데 과연 이렇게까지 만들 필요가 있는지.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어퍼를 이렇게 덮었으면 여기 스트라이크 면적이 늘어났나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게 약간 의문이에요. 어차피 이 신발의 전체 크기는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발이 들어가면 발의 크기도 정해져 있고 발이 엄청나게 커서 이 축구화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늘릴 수 있는 면적이 한계가 있고 여기에 끈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 축구화에서 뭐 여기 스트라이크 면적에 영향을 주나요? 그렇지는 않죠. 어차피 스트라이크 면적이라는 거는 개인의 발의 크기 아니면 신발의 크기에서 정해져 있는 건데 거기에 어떻게 잘 임팩트를 하냐가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게 발을 더 밀착시키는 아디다스의 고유한 지금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랩핑 방식의 새로운 시도다. 오케이 좋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 2년 뒤면 내년 21이 나올 때 되면 이게 포기가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 방식으로는 이 코파 축구화가 계속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갈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여기가 지금 신는 게 굉장히 불편한 거 프레테 모델도 마찬가지고 또 뭐 있죠? 뭐 그런 최근에 나온 여기가 중주골이 좁은 부분. 이 좁은 부분은 결국에는 여기는 타이트하게 여기는 넓게 해서 발이 안 빠져나가도록 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넓은데 여기서 여기 좁게 만들어 잡아주기 때문에 발이 안 빠지거나 발이 안 밀리도록 해서 이 안쪽에서 딱 고정이 되는 거. 그거를 이제 락다운이라고 소개하는 건데 그렇게 락다운을 시키지 않더라도 강제적으로 이건 발에 지금 이런 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제로 락다운을 시키는 거니까 물론 자연스럽게 끈의 조정에 의해서 이 텐션을 조절할 수 있으면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발이 두꺼워서 이 텐션 자체가 너무 두꺼워서 못 신을 수도 있고 너무 타이트할 수도 있고 발 저림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발이 너무 얇아서 이걸로 끈을 당겨서 조절하는데 한계에서 충분히 밀착을 못 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여기 딱 벌어져 있는 공간들은 정해져 있고 이걸 이렇게 당긴다고 하더라도 끈으로 이렇게 당겨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큰 메리트도 없고 특별한 장점을 기대하기도 힘들다 이렇게 보고 특히 여기에 있는 이 어퍼가 너무 이 뻣뻣하다 그래야 되나요 소재가? 네. 이 소재가 너무 뻣뻣한 거는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발등 전체에 들어간 느낌이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뻣뻣하더라고 하더라도 어퍼텅이 안쪽에 라이닝을 뭐 스웨드 형식으로 막 바꿨다 그러면 좀 나았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이 제품은. 그래서 뭐 스웨드형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이 뒤에 힐급 정도이고 나머지 안쪽은 뭐 그런 스웨드를 기대하기 힘들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은 좀 마이너스. 그 다음 대신에
코파에 이제 이 천연 가죽으로, 캥거루 가죽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두툼하게 보시면, 여기가 되게 이제 두툼한 패딩 처리가 되어 있죠. 이렇게 안쪽에서 만져봐도, 여기가 굉장히 두툼하게, 이 밖에서만 이렇게 볼록볼록 보이는 게 아니라, 안쪽에서도 볼록볼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공이 맞게 되면 상당한 충격 완화 효과. 어떤 분들은 이거 충격 완화를 반대로 에너지 리턴, 공에 이제 힘을 더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든 그런 식의 두툼한 형태가 되어 있는 상태로는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요 부분의 스티칭, 그 다음에 발볼이 넓으신 분, 그 다음에, 발볼이 넓으신 분과 여기가 중족골이, 딱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에, 딱 신고 나서 가장 큰 문제는 중족골은 타이트하게 좋아지는데, 정작 이 앞쪽은 노는 현상. 여기가 넓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 축구화에 상당한 마이너스고, 이러한 점은, 프레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여기 중족골 부분은 이렇게 줄어들어서 얍삽하게 되어 있고, 대신에 여기는 상당히 넓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쪽 중족골 헤드 부분 앞쪽은 이렇게 넓게 구성되어 있어서, 발형에 따라서 여기는 굉장히 타이트하다고 느끼시는데, 이쪽 부분은 여기는 타이트하다고 느끼고, 정작 여기는 약간 남한 형태. 이게 지금 현재 아디다스 축구화의 최근에 프레테와 이코파 축구화가 보이는 어떤 그 신발의 라스트, 축구화의 라스트형과 개인의 발의 어떤 그 불일치, 이제 그런 것들을 극적으로 보여준다고 볼수 있고요.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 요 비교 사진을 올려드렸죠. AG와 그 다음에 20.1의 HG인데, HG는 말씀드렸지만 요 스터드 자체도 지금 이제 이 스터드 자체가 HG 스터드인데, 이 HG 스터드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영상에서 통해서 어쨌든 일본 그라운드 환경을 전제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그라운드에 모래땅 전제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스터드는 기존의 FG 이런 스터드보다는 아무래도 마모성에서는 조금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스터드 개수라든지 스터드 배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에이지 스터드가 최근에 약간 요것보다 더 가늘어지고 날카로워졌기 때문에, 에이지 스터드 대신에 훌륭한 대안으로 인조구장에 쓸수 있다는 장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이제 라스트가 이19.1 이후 제가 갖고 있는 요 에이지 모델 같은 경우에, 또 보시면 아까 프레테 모델에서 보듯이 여기가 굉장히 좁고 중족골 쪽에, 여기는 앞은 이렇게 넓은 형태로 되어 있어서, 여기가 다소 타이트한 감이 있는데 비해서 일본식 HG 제품들은 여기가 비교적 여유가 있습니다. 저기 AG나 FG보다. 그래서 이 라스트 형이 이렇게 눈으로 저희 요 영상 보신 분들 저희 커뮤니티 들어가서 보시면, 비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어요. 네, 완전히 차이 나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는 이쪽이 쑥 들어가 있어서, 여기가 쑥 들어가 있는 반면, 이 축구화는 여기가 미끄덩하게 이렇게 빠져 있는 형태. 그리고 차이점은, HG가 이 앞쪽 발을 더잘 모아주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 이렇게 봐도, 전체적인 라스트의 형태가 여기는 굉장히 넓은 형태로 되어 있지만, 여기는 전체적으로 가면서 슬림하게 이루어져 있고, 대신에 HG는 슬림하면서 여기서 급격하게 여기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미끈하게 이렇게 줄어드는 반면에, 이 AG, 뭐 AG는 어퍼는 FG랑 동일하니까, AG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얘가 쑥 줄어드는 현상. 그래서 이제 생각에는 코파 제품이든, 최근에 나온 X 제품이든, 프레데터 제품이든, 프레데터 뭐 따로 FG하고 그 다음에 HG 제품 리뷰를 하게 되겠지만, 이 HG 스터드 자체는 지금 인조구장에서 사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것보다는 약간 물론 크긴 하지만, 잘 관리된 인조구장에서 FG보다는 이 HG가 조금 더 편하게 신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단순하게 이 스터드뿐만 아니라 이 스터드를 형성하고 있는 플레이트와 그 다음에 요 안쪽에 인솔을 제외하고 요 안쪽에 바닥을 구성하는 소재상에서도, 기본적으로 FG란 이런 것들은, 즉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플라스틱이냐 뭐 이제 압축 종이 같은 이제 그런 소재가 사용되는 데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단단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제품과 그런 제품들은 분명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그 발이 느끼는 압박감 같은 것들에서. 그래서 축구와 지금 19.1과 20.1을 비교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어퍼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아무런 변경이 없고 여기에 디자인상의 변화가 있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뒤쪽에 지금 힐 카운트 안쪽에 들어가 있는 패딩도 사실은 이 그 X라든지 이 프레티 모델 안쪽에서는 이렇게 두껍게 잘 형성되어 있는 것에 비하면 이 제품들은 굉장히 그 뭐죠? 미끈하게 되어서 뒤쪽 힐 카운트 쪽에 락다운을 형성시켜주는 그 아킬레스 뒤쪽을 잡아주는 게 아예 패딩도 없어요. 특이하게 또 이 제품은 코파는. 그러니까 그만큼 코파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발이 들어가는 게 어렵긴 하지만 신는 게. 들어가면 이 자체로 여기에 있는 이 밴드와 그 다음에 이걸로 꽉 조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 벗겨지도록.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뭐 지금 나이키에서 말하는 코드 핏이나 그런 컨셉 자체는 똑같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발을 최대한 덮어준다. 어퍼가 이제 이런 차원의 그 어떤 기술적인 구성이라고 봐야 되고, 뭐 나머지는 완벽하게 똑같기 때문에 이 어퍼를 제외하고 나면, 아웃솔을 제외하고 나면. 그래서, 대신에 HG와 그 다음에 이 AGFG 모델들하고는 어퍼의 라스트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발부 중족골에서 그 좁아서 약간 불편함을 느끼는 축구화를 신으셨던 분 중에서 그 부분이 약간 더 편한 축구화 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아디다스 제품에서는 이 HG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FG는 물론 모델을 서로 비교해 보시고 FG상에서도 아니면 AG상에서도 이 라스트가 내가 찾았을 때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 그대로 원하는 대로 가시고요. 대신에 그 스터드라는 거는 반드시 구장 환경에 맞도록 가시면 되고, 같은 AG 정도를 고려를 하고 있는데 AG와 그 다음에 HG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게 더 낫지 그러시면 이 HG 제품은 동급에서 반드시 한번 착용을 해서 이 어퍼의 차이, 어퍼 라스트와 족청의 차이에서 어떤 축구화가 조금 더 발에 압박감이 덜하면서 잘 맞는지 그 정도 포인트는 꼭 체크를 해보시고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따로 비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두 제품 상에 지금 HG 스터드는 요 HG에 들어간 요 프레트에 들어간 요 스터드는 아디다스에서 한 10년 전부터 쓰는 스터드예요. 일본 축구 HG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 스터드 소재 자체는 큰 의미가 없고 가공 상태만 약간 광이 나도록 변경을 한 거 말고는 전혀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상에서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10년 전 이렇게 나왔던 제품에 사용되던 그 스터드 소재나 여기에 있는 사용되어 있는 스터드 소재가 많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떤 신제품이 나오면 그 제품들이 첨단의 과학, 스포츠 과학 같은 게 동원이 돼서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지금 아디다스가 사용하고 있는 스터드는 디자인에 약간씩의 변화가 있을 뿐 근본적으로 소재 변화는 없습니다. 물론 뭐 소재 변화라는 게 없는 건 축구와 캥거루 가죽이 몇십 미터 사용이 되고 있고 또 니트도 뭐 최근에 한 6, 7년 됐나요 나온 지가 그 이후로 계속 사용이 되고 있고 뭐 와이어 형식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우븐천에 이제 최근에 나 네메시스 위에 선보이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인조 가죽이 뭐 과거 테이진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에서 KNG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그 약간씩 진화된 형태. 그러나 근본적으로 어퍼라든지 이런 소재가 최근에 축구와 산업에서 한 30, 40년 동안 큰 변화가 사실 없다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 98년 밑에쯤에 나이키는 벌써 머큐리알에서 인조가죽이 나왔었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이제 20, 30년 계속 왔죠. 그 형태로. 그래서 변화가 없고. 그 다음 스터드 같은 경우도 우리는 소재상에 많은 변화가 있고 그래서 기능적으로 더 진보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아까 보셨듯이 이런 최첨단 스파이크에 들어가는 스터드가 실제로는 10년 전에도 계속 사용 10년 전부터 사용되는 소재다 이런 것들 이런 걸 보면 축구화가 정말 뭔가가 크게 달라지거나 그 어떤 기능적인 차원 아니면 이런 점에서 급변 우리가 혁신적 변화다 혁명적 변화다가 할 만한 것들은 없다 아직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거의 어떤 그 축구화를 설계하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혁신적 소재가 개발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캥거루 가죽에서 그 동물
보호단체들, 뭐, 자연, 친환경, 환경단체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동물의, 도축. 그러니까, 소로 가죽을 얻기 위해서, 이제, 동물을, 죽이는, 그런 것에 대한 반감들 때문에, 캥거루 가죽의 도축량이 제한이 되고, 그래서, 캥거루 가죽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인조 가죽을 찾게 되고, 인조 가죽의 소재가 너무 동일해 반복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운동화를 개발되는, 사용되는, 뭐, 니트 같은 소재들이 새로 들어오고, 이러면서, 어퍼의 그 종류가 조금 더 다양화되면서 제품은 다양화되지만, 근본적으로 축구화에 필요한, 기능과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이 혁신적으로 개선이 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들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것, 이제, 그 코파 같은 경우에 모델을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금 19.1에서 20.1에서는 사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그렇다 그러면, 이런 에이지, 인조구장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에이지 축구화를, 조금 더 아직 구매할 기회가 있다면 찾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뭐, 조금 더 극적인 변화를 원한다 그러면 21.5 쪽으로 가면 아마도 여기에 본딩 처리하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유지를 하되 여기에 변화 아니면 여기 결국에는 이 부분 지금 안쪽 텅 쪽에 있는 어떤 변화를 주거나 하면서 조금 더 개선된 핏, 그 다음에 좀 제가 제발 바라는 거는 좀 신고 벗기 좋은 축구화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형태로 변화가 돼서 나아졌으면 아니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은 코파 19.1, 20.1을 중심으로 해서 아디다스 축구화의 최근에 이 축구화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지금과 동일한지 이런 점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뭐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또 궁금하신 분 전 있으시면 가끔 이제 제 축구 제 발을 사이즈를 문의하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도 이혜민님이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시면서 제 발 사이즈를 궁금해하셨는데요. 코파 같은 경우 제가 이제 250으로 사용하는데 제가 발을 이렇게 땅바닥에 짚으면 짚고 나서 이렇게 길이를 재면 255mm가 나와요. 그리고 발을 이렇게 든 상태에서 이제 저는 두 번째 발가락이 제일 긴데 저 발끝에서 그다음 두 번째 발가락까지 길이는 247mm 정도가 되고 첫 번째 엄지 발가락의 길이는 243m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서서 재면 255mm가 나와서 거의 대부분의 축구화를 255mm 정도 착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착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모렐리아 네오 같은 모델들은 260을 착용을 하는 게 60은 꽉 맞으니까 너무 55는 너무 타이트해서 이제 그 일본 축구화들은 천연 가죽이 랩핑이 잘 되기 때문에 아마 미주노는 제가 260을 예전에 250을 신었다가 최근에 260을 신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간 대부분 이제 고 기준으로 제 발길이 쟀을 때 기준으로 다 축구화를 선택을 해서 255에서는 대부분 축구화를 255로 신고 있다. 네, 그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본인의 발길이와 그 다음에 첫째 발, 둘째 발가락 사이의 오차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발가락이 길었을 때 착용할 수 있는 완전하게 딱 맞게 착용할 수 있는 맥시멈 핏이 어떤 정도의 사이즈가 돼야 되냐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제발 기준을 해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